이게 뭐야? 이거 설치하면 분명히 렉 걸린다. 안녕하세요, 푸바TV의 푸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플래닛 코스터를 한번 더 플레이를 하게 되었네요. 지난번보다 조금 아무것도 심어보고, 그리고 다른 기구도 조금 놓아보고, 그렇게 약간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영상을 찍을 때 프레임이 많이 저하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그 설정을 좀 다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PC를 이제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기구들도 여러 가지 두세 개 정도 더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아시죠? 뭔지? 와, 엄청 높죠? 한번 타볼까? 아이고, 야, 이거, 와, 이거 실제로 이런 건 없지 않나? 그죠? 이렇게 높은 거 없지 않나요? 아, 어지러워. 와, 어지러워.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와, 이거는 실제로 타면 완전 그냥 지리겠는데? 너무 높은 것 같아, 이거. 근데 타려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어. 와, 이렇게 많이 줄을 섰다니. 아저씨들, 어린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죠? 뭐야? 또 사람이 없대? 그러면 고용을 해야죠. 월급을 많이 안 줘서 그런가? 월급을, 직원들, 이거를 200달러, 이것도 200, 이것도 200, 어, 520? 무제한이긴 한데, 200달러 정도 주니까 거의 대부분 만족하더라고요. 훈련하고, 직원, 엔터테이너. 몇명 있지? 엔터테이너 없고, 청소부 한명 있고, 상점 직원 있고, 수리공 둘, 경비원 셋. 청소 아저씨가 별로 없구나. 지금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아니, 막 토한단 말이에요. 어지러운 거 타고 막 토해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경우도 막 토하죠? 피자 막 이렇게 남기고 막 바닥에. 아, 사람 너무 많은데? 렉이 안 걸리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됐고. 이거, 아, 어지러운 거. 좀 탈게요. 이거. 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썰렁하잖아요. 헹, 하죠. 근데 이쪽에는 뭔가 지어놓으니까. 와, 이건 그래도 좀덜 어지럽다, 아까 그거보다. 아이고, 근데 어지럽긴 어지럽네. 어디로 가지 이제?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낮이잖아요. 아침 말고 오전 10시로 있는데, 이거를 밤으로 짠 바꾸면 이렇게 가로등도 설치하고, 이제 빛나는 여러 가지 조명들을 설치해 봤어요. 낮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속도가 제일 느리겠는데, 빠르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왔다 갔다 하고, 자, 풍선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야, 떼돈 버네, 떼돈 벌어. 밤 되니까 완전 느낌 다르죠? 오, 달도 떠 있네. 야, 이렇게 저런 식으로 불 같은 거, 이런 이펙트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좀 느리게 가볼까요? 이렇게 불. 오, 멋지다. 얘 또 나 어디 갔어 이거? 자, 그러면 어제 탔던 이쪽에도 기구 안에도 조명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번 타볼게요. 1번, 2번에서 대기. 여기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공중에 떠요.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공 떠있죠. 뭐 마법사도 아니고. 야, 근데 여기 불을 설치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1번은 지금 버스 타고 있고, 훨씬, 자, 없는 부분하고, 조명이 있는 부분하고,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기타기도 같고, 다 왔다. 공중에 떠있는 횃불. 아이고, 씨. 이렇게. 아, 멋지네. 근데 어디 끌려가는 느낌인데? 불로 해놓을까? 다른 걸 한번 설치해 볼게요. 뭐 또 다른 거 있나? 재밌는 거? 다운포스.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지록. 흥분, 공포. 공포 높은 게 좀 재밌지 않을까요? 네, 피티스, 현기증. 이 공포가 5.2, 4.8, 4.4, 4.2. 공포. 빨간색이 좋은 건가? 5.0 현기증 6.4, 5.7 베어데몬? 이거 뭐야? 4.8 스틴거 스틸 벤젠스. 이거는 이건 DLC 같은데? 설치할 수 있나? 설치가 가능한가? 잠깐만요. 어? 안 되는 것 같죠? 어, 된다 된다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설치하면 분명히 렉 걸린다. 눌러볼까? 우와 우와, 이거는 좀, 이거 뭐죠? 이건 도대체 뭐죠? 잠깐, 오전 뜨헉. 이거 무슨 뭐야, 인터스텔라야? 헐, 이런 설계를 해놓다니. 이게 누가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설계한 모양인데 이거.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대박. 한번 타보고 싶다. 이거 탈 수 있나? 시범 운행 안 돼? 야, 실행해봐. 안 되나? 잠깐, 10원 가도. 10원 가면 가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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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으, 깜짝. 아저씨. 더미네, 더미. 와, 이거 뭐지? 커스터마이징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잘 만들었는데? 어머. 우와, 쟤보다 더 높아. 더 높아, 더 높아요, 지금. 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거. 자. 아, 근데 이거 설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겠다. 오, 도시 봐, 도시. 우와. 어디, 어디야, 어디. 어이구, 이거는 되게 복잡하네. 앞에 이게 칸막이 같은 게 앞에 막고 있어서 덜 무서운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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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섭진 않네. 어, 어이구. 내 눈이 핑핑 돈다. 와. 아, 이 식으로. 우와, 무서워. 저쪽 안쪽 떨어질 거 무섭다. 이거 뭐야? 밑에. 우와, 또 간다. 오, 안으로 막 들어가.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오.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오. 와. 이제 끝난 건가? 끝인가? 아, 끝났네요. 오, 나는 괜찮았어. 나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좀, 약간 좀, 흉물스럽지 않나요? 얘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일단 한번 타봤으니까, 일단, 철거. 깔끔해졌다. 아이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 맞아, 그게 있었죠? 물, 워터. 열차 기구, 수상 기구, 이거죠? 흥분, 현기증 2.4, 2.5. 비슷한데? 이거 해볼까? 별로? 크게 뭐, 어지러워 보이진 않은데요? 이건 더 그렇고. 한번 타보기라도 해보자, 그럼. 위로 올리고. 15분에 하고 카메라 15분 하니까 다 더미 아저씨들을. 이게 표정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일단 가보자. 아, 좀 재미없는데. 유속이 느린데요 아직. 막 떠내려가나? 야, 근데 이런 거 타면 여름에 앉아가지고 하늘 딱 쳐다보면서. 아, 기분은 좋겠다. 여유롭게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고. 아저씨,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또 계속 어. 내려왔어. 어, 이게 다야? 잠깐만, 조금 뭔가 그냥 흘러가는데. 좌석을 좀 바꿀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나? 어, 일로 내려간다. 그렇지. 이쪽으로 보고 있어야죠. 아, 지루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 트랙이 뭐 빠른 거 없을까요? 참여형 기구? 없네, 이거는. 전동 기구. 열차 기구. 아, 이건 자동차 레이서. 증기, 링 레이서. 이쪽,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옆에 있는 애에 비해서 좀, 어?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지 않아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안 되나? 오, 카트라이더. 오, 한번 해봐야지. 이거를 옮겨요. 어, 뭐야? 헐, 분해가 되었군요. 일단 여기 가까이 좀 되고. 아, 저기 산이 있어서 안 되는 모양이에요. 됐다. 요쯤 하면 들려나? 됐다. 그리고 입구와 보행로 연결. 입구가 어디지? 여기다. 입구고 내리고 따다다다다다 따 길이. 아유, 너무 멀다 이거.
인건비를 좀 줄이고 빡빡 빠바박 이렇게 최대 됐다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한참 걸리겠는데? 자 개장하고 개장하면 사람들 올 거예요. 빨리 돌릴게요. 자, 빨리 돌리고 사람들 오는 거 보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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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로 몰리네. 가자 얘들아. 예 돌 내러 왔습니다. 와 많다 많아. 오 또 없어 직원? 장사하지마 장사하지마. 아저씨 헬멧 멋있네요. 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꺼야 돼요 꺼야 돼요. 그냥 애기들 타는 이런 거네. 아 자동차 게임 하고 싶네. 오 운전 잘해 운전 잘해. 부딪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아 우와 이게 뭐야 이게 고수들 아니야 고수들? 이거 완전 지졸인데 마스터야. 자 이렇게 갖고 줄이 이까지 서 있어. 야 많다. 몇 명이냐. 보게 되면 요거 카트 수도 탑승 이것도 전체 탑승 해버리면 더 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샌드박스라서 상관없는데 실제로 게임할 때 전체 탑승하면 고장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계속 저 누구냐 수리 기사 아저씨가 고치면은. 고친 동안은 운영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죠. 그리고 사람들도 떠나고 적당히 운영을 잘해야 돼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도 다른 기구가 있으면은 한번 또 타보고 또 영상도 찍어보고 어트랙션 같은 경우도 되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밌는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더 찍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